2008년 11월 28일 철거 현장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작업하던 도중에 아이 흙구덩이에서 굴삭기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굴삭기로 구덩이를 파괴된 인부들은 사람뼈로 추정되는 백골 수십 개가 한 대 뒤섞인 광경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인부들과 굴삭기 운전자는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십 개의 백골은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이곳에 묻힌 것일까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일부 유해 두개골이 예리한 도구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에 병원에서 해부용으로 쓰거나 부검하고 버린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공호로 보이는 공간 안에서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로 보이는 유해가 함께 있는 점으로 미루어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사건은 종로구 영건동 구한국국제협력단 건물에 철거 현장 백골 상태의 유해 14구가 발견된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들은 한국국제협력단 별관 옆 창고 터를 인부들이 굴착기로 파헤치던 과정에서 드러났고, 유해들이 있던 장소는 너비 1.7m, 깊이 5m의 토굴 형태의 뼈들이 밑바닥에 무더기로 뭉쳐져 있었다고. 이 공간은 땅속으로 비스듬히 파고는 형태였고 벽면 곳곳이 불길에 그을려 있었지만 유해들에는 불이 탄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유해의 크기로 미루어 11구는 성인, 3구는 영아로 추정하고 있었고 총 15구였습니다. 일부는 골반뼈 형태를 감안할 때 여성인 것으로 추정됐고, 경찰은 1976년 2월에 건물을 증축한 적이 있어서 그 이전에 유해가 묻힌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해들에 대한 유전자 감정 등을 의뢰를 했지만 사망 시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해들이 있던 지하 공간에서는 단어나 작업화의 밑창일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밑창과 잉크병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학로 유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신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왔습니다. 그 음모론 중에서 이제 가설 다섯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제일 먼저 의심된 것은 토막살인이나 사체유기 등이었고, 얼마 전 방송했던 당신이 한 사이에서도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자신이 죽인 사람의 시신을 모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로 그가 죽인 시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15구가량은 이에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시신이 발견된 종로구 일대와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도남동의 미아리 고기는 6.25 전쟁 당시 서울로 침투하던 북한군의 남측 경로였는데, 서울을 함락하려는 북한군과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대한민국 국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북한군이 국군 부상자와 반공 성향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의 유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군화 군복이 발견되지 않았고 어린이의 유해가 있는 점이 경찰과 북방군은 군인의 가능성을 낮게 보게 됐습니다. 이 장소가 방공호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북방군은 하중을 지탱할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공호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해화동에 살던 주민은 이 일대의 가구들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방공호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제보한 주민도 자신의 집에서도 마루 밑에 방공호를 팠으며 자신도 이곳으로 대피한 적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곳도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판 방공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파놓은 방공호의 인민군들이 시체를 버렸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인민군이 저지른 인민재판, 학살에 주목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임을 알 수 있는 유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살 현장에서는 집단 처형 직후 암매장하기 때문에 인체의 형태가 잘 보존되는 반면 대학로의 변사체는 유골이 한 대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별로 절단된 흔적이 있어 정확한 신원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살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두개골의 총상이나 유해에 가해진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과거사 정리위원회 역시 민간인 희생자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가설을 보겠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을 하고 버린 시신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과거사위가 제시한 의견이었으나 경찰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실습 일지를 모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습에 쓰인 시신은 모두 자체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했다고 기록하여 해부 실습 후 유기한 시신 역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731 부대라고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731 부대를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인을 그 생체실험을 했던 부대입니다. 자, 731 부대와 같은 일본 제국에 의해 벌어진 생체실험의 희생자 또는 한국대학의 의과전문학교에서 실습 후 버린 시신이 아닐까라는 가설입니다. 이곳은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1946년에는 서울대의대 제1부속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조선 내에서 조선인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기록은 없으며 외부 요인에 의해 유골이 훼손되거나 병원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경성제국 출신자들 역시 어린이 시신을 해부한 적이 없고 실험에는 해방 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을 치르고 서대문구 홍제동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유골들이 모두 팔다리가 없고 두개골을 절단한 흔적들과 약품을 실험에 의해 희생된 유해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유골을 국과수에 인계했고 정밀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검시한 두개골 중에 일부가 의료용 톱에 의해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변사체가 유기된 현장이 과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강의실과 대학병원 사이 공터였다는 점을 근거로 뒀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6일 대학로의 백골들은 구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해부 실습을 하고 유기한 시신이라고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수사 결과, 여태까지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학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경찰이 추산한 15명이 아니라 최소 28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학로 공사 현장 역시 이들의 사망 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변사자는 성인 16명, 청소년 1명, 어린이가 11명이었고 사망 시점은 50년에서 100년 전후였습니다. 특징으로 유골과 함께 동물뼈 일부가 섞여 있었는데 톱으로 절단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각 변사자는 혈연 관계는 없으며 타사 흔적이나 병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가설인 일본군이 그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해아동에 살았던 제보자인 토박이 주민은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유해가 발굴된 바로 그 장소에는 한국전, 즉 6.25 전쟁 이전에서부터 무언가 정체불명의 건물이 있었으며 늘 경찰과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자리한 병원 건물도 근처에 있었지만 최근 유해가 발굴된 바로 그 장소에는 다른 건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늘 군경이 지키고 있어서 건물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고 해서 대학로 유해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내사 종결됐습니다. 과연 이 음모론들은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박이가 말한 6.25 전쟁부터 있었던 건물, 그리고 군경들이 늘 시를 하면서 했던 그 건물에서 그 일본이 아니라 또 북한군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체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외계인과 관련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크리스비 사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